안녕하십니까, 이용덕 PD입니다. 여기는 청주시 청원구입니다. 농촌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뭐 하는 데냐면 굼벵이를 키우는 곳입니다. 굼벵이를 사업화해서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지 지금 2년 정도 된 거죠. 2년 정도 돼서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굼벵이 산업이 스타트업이 되고 그 다음에 IT를 여기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큰 비즈니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세계 식량기구에서 몇 년 전에 곤충을 미래의 식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도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곤충을 키우는 데는 예를 들면 귀뚜라미나 이런 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실 군뱅이나 이런 것들은 키우는데 식량도 많이 들지 않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곡식이 필요하거든요. 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가 크는데 메탄 가스가 나와가지고 환경 오염도 되고. 근데 곤충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정 생산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안으로 잠깐 가서 군뱅이가 어떻게 스타트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주 왕군뱅이 농장의 대표이신 김민우 씨입니다. 네. 잠깐 인사 한마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예, 네, 안녕하세요. 군뱅이 농장 운영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하고요. 저희 농장은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라고 우리들이 보통 군뱅이라고 불리는 곤충을 전문으로 키우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 여기도 IT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들어오시죠. 잠깐 지금 이게 배양치, 훈제치, 톱밥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군뱅이 유충이 먹는 먹인 거죠, 사료.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군뱅이 먹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육의 핵심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쌀을 못 먹듯이 밥을 해 먹듯이 이제 이 톱밥을 군뱅이들이 먹기 좋게 밥을 주워줘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먹이고 있어요. 옛날에 군뱅이는 사실 뭐 밀집 같은 거 있죠. 초밥집에 네, 밀집 먹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찾아서 먹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인공적으로 대량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예,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군뱅이 유충입니다. 자세히 보여주세요. 약간 지그럽긴 한데 군뱅이가 제 이전부터 간에도 타고 들었거든요. 네. 네. 군뱅이가 간에 효과가 있는지 일단 유충차가 발표를 할 정도로 솔직히 제가 먹어봐도 간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걸 정확하게 한 10번 정도고요. 네. 일단 손님들한테 판매를 해봐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충을 그대로 먹는 건 아니겠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대로 드셨다는 분들이 반대는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드셔보시죠. 예, 아이고, 저도 공장 분석하면서 아직 미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건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수업할 걸 절식해서 지금 이제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군뱅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성충이 된 다음에 이거를 말린 거죠? 예, 유충 다 큰 것들을 식품을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걸 다 말린 거예요. 사실 뻔데기가 그다 뻔데기랑 어떻게 가요? 뻔데기는 이제 누에 걸렸고 얘는 흉뱅이에 걸렸는데 얘는 야경으로 유충이 어디서 유충이 있어서 조금 더 야경으로 유충이 크다가 있어요. 하이까게 하나 드셨네요? 예, 저는 많이 먹으니까 아니, 한번 드셔보고 싶어요. 네, 튀김도 한번 드셔보세요. 예, 저는 뭐. 아, 고소해요. 네. 아, 진짜 고소해요. 네. 또 달라고 싶어요, 아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풍미가 좀 있죠. 아, 고소하네요. 네. 번데기랑은 맛이 약간 달라요. 네, 약간 좀 상황이 틀린데. 네, 우리가 판매하는 이걸 판매하는 거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먹기 좋게 분말로 해서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이 스타트업이 단순히 공병이 이런 이 자체만이 뭔가 이거를 공병이 농장을 소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언제 어디서 판매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만드시고 그런 이전에 IT산업 제품을 만들고 그것도 판매를 하시는 거죠. 네. 안에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지금 농장 실제로 그 스마트폰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네. 농장 사용 농장 안을 들어가 보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어떻게 통제가 돼요? 일단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군뱅이들을 군뱅이 유충이 이제 사육되는 사육장이고요. 다 아까 보셨던 톡밥을 먹여서 하나만 열어보실래요? 하나만 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볼까요? 이제 다 톡밥을 다 먹고 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거. 아, 네, 저 속에 네. 있네요. 그렇죠? 네. 아, 이 속에서 묻혀 가지고 톡밥을 먹으면서 컸네. 예, 얘네들은 다 이렇게 톡밥 안에서 다 먹고 자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통제하는 거예요? 예, 지금 곤충은 온도랑 습도가 분명히 이제 맞아야지 다 제대로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 농장 전체의 사육장에 대한 온도랑 또 습도들을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있는 예 그럼요 예 이제 외부에 나가서 우리 농장이 지금 어떤지 상태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령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종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가능해요. 이제 좀 뭐 가령 이제 어떤 이유로 더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정 값을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기 난방이 꺼지고 가령 뭐 냉방기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도 다 자유자재로 가능하죠. 지금 이 안에 이렇게 그 라지에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습도를 조절하는 저기 보시면 그 습도가 증기가 나오는 습도 조절하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실제로 네, 지금 온도계, 습도계 보시면 제가 설정한 값대로 곤충이 제일 사육하기 좋은 이상적인 온도랑 습도거든요. 네,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미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군뱅이 농장 스마트폰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농장, 군뱅이 농장 미래. 예, 두 가지가 요새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대로 또 식용곤충은 식용곤충대로 지금 많이 이제 막 그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산업인데 저는 두 가지 접목을 시켜서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인 것 같아서 저는 뭐 희망적이라고 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될 것 같네요. 그 스마트 팜이라는 게 네덜란드가 사실 우리 국토의 42%밖에 안 되는데 95%의 농장이 전부 다 스마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스마트 팜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영준 PD였습니다.